안녕하세요, 무대의 김진경입니다.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비건을 과거에 실천을 했었다가 저의 건강적인 문제가 조금 와가지고 디저트만이라도 최소의 동물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비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하달까? 뭐 예를 들어 버터를 중탕하거나 뭐 우유를 데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또 유통기한도 더 길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먹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건강한 느낌도 들고 좀 더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 아, 근데 이게 요리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고, 신선한 재료, 또 되게 정직한 재료, 그런 걸 쓰면서 하면은 확실히 좀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굳이 힘든 걸 찾자면, 비건 베이킹 했어,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럼 맛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 제가 그 인식을 바꿔주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친구들은 제가 만든 걸 안 먹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비건 베이킹도 그냥 일반 베이킹보다 오히려 더 맛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 많은 동물성 식품을 먹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디저트만이라도 좀 식물성으로 동물을 최대한 친구들을 조금 괴롭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 자, 우선 제가 재료들을 다 이렇게 소분을 해놨는데요. 백미가루, 현미가루, 그리고 병아리콩가루, 전분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식감도 맛있게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아몬드가루예요. 오늘 만드는 이 파이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에 현미로 만든 현미조청이 들어갑니다. 식물성 밀크로 아몬드 브리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데이츠를 제가 불리고 갈아서 만든 퓨레예요. 자, 재료 준비 끝! 자, 재료 준비 끝! 이 재료들을 만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븐을 예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븐을 먼저 예열시킬게요. 베이킹 할 때는 항상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이제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저는 가루를 먼저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올퍼포스 가루를 먼저 체를 꼭 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입자가 고와지면서 반죽이 잘 섞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도 마찬가지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골고루 베이킹 파우더와 소다랑 아몬드 가루가 잘 혼합되게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주셔서 그 다음에 액체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가루가 액체랑 잘 섞이거든요. 현미유, 아몬드 밀크, 조청. 이 조청이 약간 은은한 단맛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재료들을 서로 붙여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약간 칼로 가르듯이 섞어야 잘 섞이거든요. 이렇게 가르듯이 세로로 섞어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또 달라요. 이 정도의 질감이 나오면은 아주 반죽이 잘 나온 거예요. 200g을 넣어볼게요. 주먹으로 눌러서 골고루 잘 퍼지게 눌러주세요. 다 퍼졌으면 또 중요한 게 이 포크로 이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 숨구멍을 뚫어줘야 얘가 이제 부푸는 걸 방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을 이렇게 골고루 뽕뽕뽕 뚫어주세요. 이 중간에 들어갈 데이츠 필링을 섞어볼 건데요. 데이츠 퓨레를 만든 거랑 전분 그리고 소금을 같이 섞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잘 편편하게 펴주세요. 이 약간 남은 반죽 재료 있잖아요. 이거를 수제비를 그냥 떠주세요. 이게 나중에 소보로가 돼요. 그래서 엄청 맛있거든요. 식감을 좀더 살려주고. 소보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토핑만 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준비해준 이 홀 오트밀이랑 시나몬 가루, 그리고 건포도를 잘 이렇게 섞어줘요. 응용을 해서 사과나 바나나 같은 거를 썰어서 넣으셔도 좋겠죠? 그리고 바로 오븐에 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오븐에 180도에 25분 정도 구워줄 거예요. 그럼 바로 구워보겠습니다. 끝! 네, 완성됐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오, 냄새. 확실히 계피를 넣으면 향이 엄청 좋아요.
오븐 틀에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 빼야 모양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대로 한 10분 정도 식을 때까지 좀 대기를 하겠습니다. 대기! 대기!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다음에는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더 쉬운 베이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